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똑똑한 국회의원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. 아니면 진실된 거짓스럽지 않은 그런 국회의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문화센터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. 실내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생각이 조금 트고 젊은 분들이 당선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4월 15일 꼭 투표해 주세요.